제가 이제 여러분 한 말인데요. 저희 아들이 100일 때 뇌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술이 잘 되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수술 잘 되게 하시면 우리 아들 목사해도 괜찮고요.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술이 잘 되고 나니까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회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은 잘 되었는데 계속 날마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할 때 100일인데 여러분들 100일짜리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핏덩어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될까 말까 한 아이를 뇌를 수술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생제를 4대씩 하루에 12대씩 항생제를 놨습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술은 잘 되었는데 아이가 눈은 똘방똘방 뜨고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써서.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예방접종 그 파상풍을 하고요. 온갖 다니는 모든 바이러스는 걔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매일 저기 병원을 안 가면 되지 않는 상태로 애가 살아요. 그래서 매일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다니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안 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갔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들만 살려주면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때 뭐 이렇게 돌 때 받은 금반지 이제 첫째 둘째 거 다 합해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뭐든지 다 드렸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것이 이렇게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아파요. 한 번씩 이제 잘 수술은 내는 정상인데 그 후유증이 약간씩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시험 수능고사를 양호실에서 혼자 봤습니다. 그 정도로 한 번 아프면 한 달씩 계속 아프고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병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아이를 내 눈으로 보면서 아프면 같이 병원 가고 또 혹시 뭐 굉장히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거나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금액이 지불을 될 때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나면 이 아이는 누가 보살펴 줄까요? 하면서 생각이 드니까 그래, 우리는 이 세상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아이를 영원히 보살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아들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형이 있으니까 형제 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 되어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떠나서 없는 이 세상, 남겨진 너희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되게 해주셔서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과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전에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여 생겨날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분이 꼭 하나님께 물어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시고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이죠. 하나.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고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따르게 하지 않지 않아요. 각기 생각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사역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하게 간절하게 예, 기도하십니다.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같은 핏줄끼리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죠. 같은 형제간에도 하나 되어 살아가기가 어렵고요. 한 집에 사는 같은 부부도 서로 남남으로 살아온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생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형 동생이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이 집을 떠나서 형제가 우회도 다질 겸 해서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각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줬어요. 형한테도 10만 원, 동생한테도 10만 원. 근데 이 10만 원을 가지고 형과 동생이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뭐 구경도 하고 그러지만 쇼핑도 하잖아요. 그래 너 쇼핑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형은 뭘 하냐면은 딱 아꼈다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받은 거 그 어디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거 그것만 그냥 딱 하나를 10만 원 주고 자기 거를 사와요. 그런데 동생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친구들 선물을 사오는데 천 원짜리를 100개를 사요.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그 친구들한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천 원짜리가 그 열쇠고리였어요. 옛날이니까. 그 열쇠고리를 100개로 사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된대. 선물해야 된대. 이 아이의 관점이 다르죠. 첫째는 자기 걸로 나가 둘째는 나눠주는 거 원하는 거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아예 돈을 찢어가지고 줘라. 그 돈을 그냥 천 원짜리 그거를 100개를 사서 주는 만큼 이렇게 형제 간에도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다르죠. 우리 부부 간에도 얼마나 다릅니까? 먼저 자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생활 습관 다르고 사고 방식이 이렇게 달라서 한 집에서 같이 살 때 얼마나 서로 좀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도 예,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합니다.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예,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함께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겠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다른 사람과 예, 함께 살아갈 때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거죠. 자, 부부간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간에?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죠.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면은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서로 한번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할 거야. 나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떡하니 앞에서 부딪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고개를 휙 돌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은 지나가면 하나 되는 거 아니죠. 하나 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우기면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동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있죠. 저들을 용서하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의 동기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하면 그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참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냥 굉장히 상하게 했는데 아, 그 사람이 원래 말투가 저렇지. 원래 저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지.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고치겠나. 그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째 마음이 쑥 내려가죠. 그러면은 쑥 내려가면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고개를 휙 돌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 잘 있었는가. 한번 눈웃음 한번 하든지, 한번 씩웃고 지나가든지, 툭 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한번 안아주든지, 그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뭐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지도 모르는데 뭘 그리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갈 건가? 좋은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 그저 뭐 그리 인상 쓸 거 있노 하면서 우리가 서로 봐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하고 대적하고 분파가 있고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잖아요.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파는 예수님파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예수님파가 따로 있고 바울파가 따로 있을까요? 얼마나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에 한국 교회가 서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막 교회 간에 재판하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건 뭘 네 거다 내 거다 이 재산 성도들이 헌금한 그것을 서로 내 거다고 주장하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 교회 간다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 그래 참 좋은 곳에 다니네 이래요. 아니면 너 미쳤니 요즘 교회가 어떤 곳인데 가냐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전도를 막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라 했죠.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은 이것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그 또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 되는 열매예요.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흉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랬어 저랬어 흉을 볼 때, 그걸 듣는 집안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들어주죠. 가족들은 들어줘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교회에서 생긴 이제 이 불편함을 풀어야 되니까. 자,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는 가족이 그래 참 그렇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야 교회가 뭐 그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너 교회 가지 마라 뭐 그런 데를 다니니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불편함과 성도 간의 이런 불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교회가 시원찮다. 하나님이 시원찮은 상대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정 안에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해 줄 거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불편함을 그 같이 믿는 사람한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져요. 그 같이 신앙하는 그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들, 딸이라면은 교회가 별찬다 얘기해요. 그럼 이 목사님이 별찬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생각 안 하고 뭐 이래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스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는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이 불편함을 이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주변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나한테 주신 은혜를 너무나 차고 넘치게 누리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세상의 말로 얘기하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을 차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했던 언행과 생각과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서로 가지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도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고 나도 성도도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성도 되었다는 것은 이미 줄기 안에 붙어 있는 하나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이미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불화하고 왜 다투고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 세 번째 줄에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우리가 예수님께 서로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세 번째 줄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지만 아직 불완전한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 간에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될 때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간절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어쩌겠습니까? 천국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걸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좀 더 완전함을 향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내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보고요. 지적하는 말보다 세워주는 말 하고요. 귀에 격려하는 말 하고요. 위로하는 말 하고요. 상대방을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면 서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문제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서 당장 그래 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끝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우리가 왜 서로 하나 되고 불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예,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 누구로부터 알게 하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천국, 저기, 저,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힘들고 악에 빠질까 시험에 들까 염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죠?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내주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때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함으로 1대1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권세 있게 살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삶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특별 대우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자 우리가 오늘도 호흡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계시구나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소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들이 예수 믿기보다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자, 누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두 번째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자, 명절에 가족 만나면 안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만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 상에 뭡니까? 예, 강력 음료잖아요. 알코올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안 하면은 너 왜 분위기 못 맞추냐 이러면서 안 한다고 구박한다고 해서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석 잔하고 알코올이 전부 다 취하게 되면은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가 주는 영양분을 받는 것이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된 성도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딱 채워서 무장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코올로 무장되어 버리면은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너 별 수 없구나. 너 뭐 예수 믿는 척 하더니 뭐 술은 혼자 다 취해가지고 헛소리는 혼자 다 하고 너 그래 예수 믿니 제대로? 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 예수님과 잘 붙어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코올로 충만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알코올에 취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 있고 이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결론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표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심령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예수님의 자식이 자신을 버리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절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어찌 하나님 나라가 증파되지 아니하고 확장되지 아니하고 우리 어찌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잔뜩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부탁하시는 말씀 하나 되라.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말씀을 기억하며 명절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